모두들 털하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거 오늘 제일 큰 뉴스 아닐까 싶어요. 문대문대. 네. 데모주. 네. 데뷔 못하면 죽는병 걸림. 네. 드디어 웹툰화가 시작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했어요. 저는 이거를 이게 이제 작업 들어갔을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잘 아는 회사에서 나오고 내부 정보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웹툰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말을 못하니까. 아,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들죠, 사실. 말하고 드릉드릉 하는데. 아, 말하면 안 돼. 자랑하고 싶다. 저 혼자서 약간 축배를 들고. 자, 좋습니다. 이게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이라는 작품이 워낙 유명했고, 그렇죠. 그리고 텀블벅에서 만화 굿즈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만화 카테고리에서 탑 1, 2가 둘 다 웹툰 원작, 아, 웹소설 원작이랑 웹툰 원작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2위예요 지금. 4억 8천만 원인가를 모았어요. 굿즈만으로. 거의 역대급이죠. 네. 그 텀블벅에서는. 활자 아이돌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활자 아이돌이라는 단어랑 팬덤을 만든,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는 표지로밖에 못 본 친구들의, 그죠, 팬덤이 형성되고, 그 팬덤이 4억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의 어떤 그 거대한 현상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봐요. 아, 맞아요, 보거든요. 맞아요. 웹, 그 아이돌이라는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소비하고 어떤 식으로 내재화하는가, 자기 일상 안으로 들여오는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았는데, 그걸 한 번 더 돌려서 이야기를 붙이고 그걸 웹소설로 만들었는데 현실에서 아이돌을 소화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시장의 양상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데뷔할 때부터 이걸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기획사랑 협업을 해서 내가 연습생들을 주인공으로 만화를 만들고 그 내용, 이 만화가 완결돼서 그들이 데뷔할 때 현실에서 데뷔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12년 전에 닥터프로스트 하기 전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줍니까? 신인 작가가 혼자서 숫자를 사는 얘기지. 하지만 12년이 지나고 나서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데모주기입니다. 실제로 이진수 대표가, 카카오페이지의 이진수 대표가 작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데모쭉이라는 이 현상을 가지고 네. 뭔가 보여주겠다. 그게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그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 만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공개된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 가장 먼저 공개된 게 웹툰인 거예요. 너무 설렙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 이게 그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활자로만 존재하던 내 새끼들, 이렇게 2D로 다른 차원으로 한 차원 높아지다니 언제나 발전하는 아이들이구나. 아. 너무 와닿는 댓글인 거야, 그게. 그러게. 그래서 그 팬덤들이 이미 그 포카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됐을 때 네. 이미 조회수로 200만을 찍었어요. 난리 나죠. 네. 그 다음에 웹툰에서 지금 터졌죠, 완전. 저 이거 그래서 약간 메타버스라는 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나온다면, 근데 그 세계 안에 만약에 테스타가 있다고 치면 저는 테스타 보러 갈 것 같아요. 문대문대 보러 갈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 같고. 아, 여기 있는 이 실리즈 중에 누가 누굴까 너무 궁금하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 얘가 문대겠고, 그죠? 당연히 전 선화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선화 그 프사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나가도 계시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들 같이 이제 여러분들 좀 기대해 봅시다.